부쩍 오른 기온에 농촌에서는 모내기와 영농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저수량도 넉넉해 올 농사는 순조로울 전망입니다.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같은 신도시들이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탓입니다. 지방선거전이 정책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책 선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온이 부쩍 오른 요즘 농촌에서는 벌써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한해 영농이 시작된 건데 일기가 좋고 저수량도 풍부해서 농민들 얼굴은 어느 해보다 여유가 넘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분주한 이한기 소리와 함께 어린 모들이 가녀린 모습을 드러냅니다. 농부의 정성스런 손길이 닿을 때마다 황량하던 돈이 조금씩 연두빛으로 물들어갑니다. 한평생 농사를 저은 촐로에게는 눈에 생명을 불어넣는 이 순간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게 어제 기특하고 이 쭉 가는 것이 이렇게 커가지고 거기서 열매가 맺는다는 건 즐거운 마음이지. 때이른 더위로 다가올 여름이 실감나는 요즘. 농촌 지역은 모내기를 비롯한 영농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가뭄과 폭우 사이를 오가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농사짓기 좋은 날씨가 이어져 농민들의 시름도 줄었습니다. 올해는 잘 돼라, 잘 돼서 만나자, 막 속으로 막 추문을 일듯이 하면서 이렇게 농사를 쳐요. 90%에 육박하는 돈의 저수율도 모내기를 앞둔 농가의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돈의 저수량은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6억 2천만 톤까지 올랐는데 농업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좀 약간 차이가 높아서 약간은 걱정이 되지만 앞으로의 저희 이양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날씨가 좋더라도 물을 너무 일찍 심으면 벼 생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모내기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주 도심이 팽창하면서 번잡한 상업지역도 곳곳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주차시설이 넉넉하지 않아 도로는 매번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 내 도로는 큰 길이나 이면도로 할 것 없이 불법 주차 차량들로 가득합니다. 주차된 차가 한 개 차로를 막아 주행할 차선이 없는 차들이 차로 중앙으로 달립니다. 버스 정류장 앞까지 가로막혀 있고 골목에도 불법 주차가 만연해 있습니다. 지금 차도 여기 다 받쳐가지고 차도가 아니라 그 안전 그 표지 위에로 지금 차가 가고 있잖아요. 차와 좌우가 안 보이니까 잘. 공공기관이 속속 입주를 맞춰 인구가 2만 6천여 명을 넘어선 혁신도시. 3, 4년 사이 상가도 빠르게 들어차면서 이렇게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단속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부족한 주차장이 더 큰 원인입니다. 택지개발 규모의 1%인 40여 곳을 주차장 부지로 남겨뒀지만 조성이 더딘 데다 전주시가 조성한 공영주차장은 아예 한 곳도 없습니다. 상가 좀 많고 주차는 될 데는 없고 그래서 많은 차이가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없다고 봐야죠. 올해 초 혁신도시에 이어 에코시티와 만성지구도 입주를 시작했지만 역시 공영주차장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나마 만성지구는 부지 매입 예산이라도 세웠지만 혁신도시와 에코시티는 건립 계획조차 없습니다. 한 개소만도 10필지에 7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에 확보는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불편하다며 도로에 차를 세우는 시민 의식도 잘못이지만 애초 주차장 확보를 게을리한 행정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국가대표팀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전 입장권 3만 7천 장 가운데 2만 장 이상이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현장 구매도 가능해 입장권은 경기 전 매진될 것으로 보이며 전주시는 원활한 관람을 위해 셔틀버스 35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축제라는 지방선거에 공약은 없고 공방만 남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특정 당 독주 분위기 탓도 클 텐데요. 시민사회가 정책 발굴과 공약 채택 요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 안심하고 마시는 수돗물,
생활 속 적지 않은 고민거리인데 전북 환경운동연합이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직접 대답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단체장 후보에게는 생활 밀착형 환경관리 등 5대 분야 16개 세부 과제를, 교육감 후보에게는 환경교육 확대 등 3대 분야 9대 세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발굴한 환경정책은 각 후보 정책 담당자들에게 전달됐고 공약화와 이행 여부까지 감시할 계획입니다. 후보자들의 수용 결과 공개, 공약 평가, 팩트체크 및 실현 가능성 검증을. 장애인 단체도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이 살기 좋은 전라북도 공약을 촉구했고, 농민단체는 농업정책을 기준으로 특정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노동권 존중과 복지 안전 우선의 4대 분야 16개의 전라북도 실행 과제를 지방선거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선심성 개발 공약이 아니라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문제에 직접 마주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각 후보들이 앞으로 이제 전라북도 그다음에 각 지자체, 시군 지자체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고민하고 있다면 노동을 주요한 과제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특정당 독주 분위기에 물려나는 정책 검증이 시민사회단체의 활발한 공약 채택 요구에 후보들의 참여와 유권자들의 관심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한관입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단체장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익산시장 후보들로 서로 일자리 창출과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면서도 내용 면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민주당 김영배 후보와 민주평화당 정원율 후보입니다. 같은 고향의 선후배 사이인 두 후보는 당초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지만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방송 토론회 참석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대결 구도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후보는 여당 후보인 점을 강조하며 일자리 2만 개 창출과 시 예산 2조 원 확보로 인구 30만이 붕괴된 익산시의 경제를 견인하고 자립 기반을 확고히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농업의 일자리, 또한 혁신적인 우리 소상공인들의 일자리를 도와서 좋은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까 이렇게 하면은 2만 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민주평화당 정원율 후보는 시장으로 재직한 지난 2년 동안 7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2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성과를 내세우며 상대 후보의 시 예산 확보 공약은 공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1조 원 시대 열었다니까 2조 원 받아온다. 이것은 좀 뭘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 익산시 청사 건립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은 갈렸습니다. 김영배 후보는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이 미흡한 데다 국고 지원이 없다며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더 심도 있게 결정을 해야 한다. 정원율 후보는 국가 정책상 시행자인 LH가 선투자 후 정산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익산시는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개발을 해서 개발 이익으로 시청사를 짓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정원율 후보는 이밖에 전북과학기술원 설립과 문화관광 융성도시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영배 후보는 농생명 식품산업 중추도시 건설과 명품 의료기기 산업벨트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정원율 후보의 수성과 김영배 후보의 도전 양상이 점차 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공천이 배제된 이학수 민주당 정읍시장 후보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학수 후보는 당내 경선 1위인 자신을 당 최고위원회가 공천 배제한 것은 민주적 절차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를 밀실 공천하려는 횡포라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최고위 결정은 수정할 수 없다며 오는 21일 2, 3위 후보를 대상으로 재경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재미 씨는 권태웅, 이광석 후보 등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 당 전북지사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 출마의 변과 정책 이야기 나눠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평화당 임정혁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자, 임 후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출마가 다른 당 후보에 비해서 좀 늦으셨습니다.
준비가 좀 부족한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언은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4년 전에 도지사를 출마하려고 준비했던 정책과 공약들을 이 시점에 맞게 가다듬고요. 5개월 전에 당에서 권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자고 했기 때문에 준비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근 기자회견 들어보면 송화진 지사 정책에 자주 각을 세우고 계시는데요. 자, 민선 6기 도정 평가하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결이 다른 것이지 각을 세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민선 6기 도정은 낙제점 중에 낙제점이다. 그래서 많은 도민들이 송화진 지사가 하고 있는 민선 6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죠. 그 근거는 전북 경제와 일자리 처참하게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국세와 법인세 내는 거 1%와 0.7%, 그리고 일자리 GM 대우와 GM 자동차와 현대조선 때문에 16,000개가 날아갔고 5,000명이 군산을 떠났고요. 고용률 전국 도시 중에 꼴찌 익산시, 꼴찌에서 두 번째 군산, 그리고 꼴찌에서 일곱 번째가 전주인데 이 정도면 민선 6기의 평가는 제가 그렇게 낙제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청와대 청원도 추진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사실상 폐쇄된 GM 군산 공장의 재가동을 계속 주장하시고 계시는데 회생 방안 없겠습니까? 회생 방안은 3자 매각이나 미래형 자동차 전진 기지를 만드는 거, 그리고 전기차 볼트 생산을 군산에서 하는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건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을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5천억 정도는 저희 군산으로 와야 되는데 전북 도에서 이 방안과 담을 그릇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국회의원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도정에 대한 반대만 있지 구체적인 공약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송 기사와 저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저는 도정의 반대가 아니라 잘못된 도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송 기사, 그동안 공약에 관해서 보는 시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공약은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300만 도민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에너지 뉴딜 정책과 제2단계 노칼푸드 사업 등을 통해서 만 개와 5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가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전북을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상대 후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에 편승해서 간판만 가지고 출마하면 된다는 생각, 이 교만함은 저희들이 용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안이 없다고 해서 연명해 나가는 무능한 무책임한 사람들 이번 선거에서 정리해야 되죠. 저는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4년 동안 일하지 못한 지도자는 또 다른 4년을 주어도 다시 일을 못 한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도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일하는 지사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 19세 이상 시민은 스스로 연명치료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관내 8개 의료기관과 함께 효과 없는 임종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미리 선택하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0여 건이 등록됐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도내 중소기업인 7명에 대해 우수 중소기업인 상이 시상됐습니다. 수상자에게는 경영 개선 보조금, 도 공모사업 가산점이 지원되며 지방세 세무조사를 4년간 면제받게 됩니다. 익산시 전국체전 운영위원회는 오늘 보고회를 열고 전국체전 북한팀 초청 건의문을 최종 채택했습니다. 운영위는 건의문을 국회의원실과 대한체육회장, 전라북도 등에 전달하고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무 인턴 87명을 이달 말까지 모집합니다. 인턴은 도내 27개 기관에 배치되며 실습비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급됩니다.